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냐면 그 산소탈 이장, 산소 이장.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요. 봤는데 자세히 설명된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설명 좀. 일단은 저도 이제 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고 나서 무속인이 되고 나서 원래 산자리 점 같은 거를 잘 못 봤어. 네. 근데 이게 기도도 하고 이제 영을 닦다 보니까 신령님들이 이런 점사도 봐주시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선산의 자리도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선산부터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일단은 명당을 찾거나 좋은 선산의 자리를 찾는 거는 자식들이나 후세에 복이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좋은 선산 같은 경우에는 배산임수라 그래서 뒤에 산을 두고 앞에는 물이 있고 그런 곳이 명당 자리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선산이라는 거는 고조서부터 고조 증조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맞게끔 고조 증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뭐 이렇게처럼 잘 모셔진 것 보고 선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문중산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이제 사장님이 김씨잖아요. 그러면 김씨잖아. 그러면은 김씨 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산 덩어리 자체야. 네.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그 광산김씨면 그 산에 가서 묘를 쓸 수 있어. 그 대신 어떻게? 다 중구난방이겠지. 그렇죠. 순서 없이 아무나 광산김씨면 거기 다 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산의 발복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일단은 산소탈이 많이 났다라고 이렇게 뭐 산소탈에 대해서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장이나 아니면은 이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조상님들 또한 들어와야 되는데 어른들은 계시지만 뭐 만약에 아빠는 만약에 할아버지는 여기 선산에 들어가 계셔 근데 할머니는 화장을 했어 이런 것도 선산에 바람이 불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어찌됐든 이거를 풀으려면 일단은 나를 가려야 되니까 이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나를 가려야 되는데 집안에 남자들 있잖아요. 대주님들. 네. 그 사람들하고 모두 합의가 드는 날을 골라야 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탈이 없게끔 좋은 날을 가려놓고 선산을 찾아가.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이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조상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보고 치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집에 살듯이 죽은 사람의 사는 곳은 묘잖아.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뭐 포크레인 가지고 집 부시면 우리도 놀래듯이 조상님들도 놀랄 거 아니야.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우리 이사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산신제를 지내. 네. 그거는 이제 산신이니까 거기 산에서도 신이 있고 탈이 안 나게끔 별일이 없게끔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세 번째 이제 날 가려놓는 날 무속인하고 함께 가야 돼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부적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속인마다 각자 예방법은 다르겠지만 그 집에 사람이 나오면 그 빈 곳에는 사람이 또다시 들어가서 묘자리를 만지는 순간 초상이 난다던가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긴다던가 집안에 가세가 기울다던가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예방은 묘를 판 순간 바로 무속인하고 그 자리에서 예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진옥이 다시 천도를 해드리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조상님들이나 아니면은 들어와야 되는 분이 못 들어온다던가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거의 진옥이고 그리고 산신제 이런 걸로 통해서 그때그때 다 풀어야 돼. 풀어내는 거지. 그래서 선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 명예날 자식이 없대. 그거는 아무리 내가 좋은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노력을 한다던가 뭐 정말로 뭐 공무원을 하고 싶어.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자꾸 시험에 탈락을 한다던가 됐어도 승진이나 진급에 자꾸 물을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손들이 이혼을 하던가 명이 짧아지던가 집안에 이렇게 잘 살았던 집안이 갑자기 폭삭 망한다던가 그리고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는 사람들도 봤거든 나는? 마음 못 잡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선산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나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집도 그 뭐야 친가 쪽에 선산이 없어. 그래서 나는 진욱이 굿을 지금 세 번인가 네 번 했거든. 그래서 자꾸 하는 거는 뭐 나도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뭐 만약에 자식을 보면은 무조건 나 아빠 쪽만은 아니야. 피를 반반 받았기 때문에 친가 쪽도 있으면 외가 쪽도 그런 영향이 들어와. 그래서 외가 쪽, 친가 쪽 모두 편안해야 자식들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 선산의 자리는 중요해. 그래서 이장 같은 거 하실 때요, 이런 무속인 집에 가서 날 가리시고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 네. 이장을 한다는 거는 조상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어? 좋은 마음이 하는 건데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또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고 가족이 수가 대가족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되게 간소화가 됐잖아요. 그쵸? 간소하죠. 그리고 이제 아기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고, 그래서 그 선산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 네. 그래서 뭐 가족묘로 한다던가 낙골묘로 한다던가 그럴 때도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 만약에 할아버지가 묘를 썼어. 근데 할머니가 화장을 하고 싶대. 그런데 아니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할아버지한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할아버지를 화장했으면 할머니도 할아버지 뿌린 데다 같이 뿌려줘야 돼. 화장을 해서 그냥 따로따로 뿌리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뿌린 데 가서 뿌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그래서 부부는 죽어서도 함께 있어야 후손들이 이혼을 안 하고, 방식도 똑같이, 그리고 관리를 똑바로 못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낙골당, 가족묘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고는 봐요, 솔직한 말로. 아예 막 벌초도 안 하고 관리도 안 되고 나몰라라 내버려두는 선산보단 낫잖아. 그치? 그리고 또 요즘 어른들은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시는데, 그거를 어떤 분이 하셨다가 이렇게 암 걸리신 분도 나는 봤어. 그래서 그거 잘해야 돼. 오래 살거나 이런 운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운이 꺾여서 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 아시겠죠? 선산 잘 모시고 잘 관리하셔서 돈 많이 버세요. 알겠습니다. 네.